오케이. 패치의 큰 거. 신규 지역 리버스 시티. 길드 리모델링. 경험치는 19% 감소한 걸로 됐고, 170부터 200까지. 그리고 맵 개선. 코인샵. 결투장. 요 정도인가요?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일단은, 길드. 신기하네. 원래 이런 거 없었는데. 길드를 만들고 싶어요. 먼치 구독. 길드를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바뀌는구나. 출석 체크가 생겼네요. 야, 요런 거 괜찮다. 출석 체크. 완전 신기하네. 이거 좋다. 출석 인원도 볼수 있네. 길드원 있고. 와. 이거는 못 찍잖아. 추가된 것만 좀 봐볼까요? 공마 버프가 올라가요. 그치? 길드를 가입하면 공마 버프 올라가고, 라이딩 주는 거고. 와, 스탯도 올라간다, 이제. 와. 공마의 스탯까지 올라가네요, 길드. 사망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높지 않을 것 같고. 스타포스 증가. 이제 쪼랩짜리 키울 때 스타포스 전원 올려주는 거지. 와, 대박이네. 일반 데미지 공격력도 있네. 와, 뭐냐. 미쳤다, 와. 일반 데미지, 공마, 올스텍까지. 야, 미쳤다. 근데 왜 HP는 없냐? 좀 그렇네요. 잘못됐지, 이거는. HP가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뭔가. 왜 대변전은 안 챙겨줘? 이거 좀 웃기네. 그거 좀말안 되지 않나요? 받는 피해 감소. 사실 이것도 별로 큰 의미 없을 거야. 그리고 200렙 이하 했을 때 경험치 증가까지. 이제 유니온 육성을 좀더 도와주겠다. 이런 거 같은데.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 거 같고. 그 정도? 다음. 일반 데미지 증가 대박이다. 3%면은 12% 아니면은 한 10%까지는 올라가겠는데. 길드 확인해봤고요. 길라잡이. 길라잡이라고 봅시다. 길라잡이는 원래는 이렇게 쭉 내리는 거에서 클릭할 수 있는 게 변하면서 이 지역에서는 무슨 아이템을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게 나오네요. 신기하네. 이렇게 바뀌었군요. 이건 좋다. 대신 갈수 있는 조건은 똑같은 것 같아요. 조건이 맞춰져야 갈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보스 같은 경우는 레벨별로 되고 매칭은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의미가 뭐지? 이거는 별로인 것 같아. 쓰레기인 것 같아. 그냥 보스 이거를 이걸로 바꾼 것 같아요. 이건 좋네. 뭐 나오는지 나오는 거. 스페셜 컨텐츠. 차원의 문을 옮겨놨네요. 코인샵. 코인샵 한번 들어가 봐야지. 과연 놀공원은 안 파는 것인가? 진짜 없는데 놀공원? 야, 다 있거든요. 자유전주 겪고 다 있단 말이야. 놀공원이 없어. 그거 말고 있을 거다 있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거죠. 미트라의 명예훈장하고 코어 징크스 신부. 두 배는 있었던 것 같은데, 나도 이건. 영환불이 없네. 미트라 영환불 세트 이런 거 있었는데. 이게 안 보이네? 대박이네. 야, 살롱 럭키 박스 이거 까야 되겠구만. 야, 주문의 흔적하고 나올 확률이 높지만, 야, 요거 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끝인가요? 또 뭐 없나? 액자에서 뭐 선물을 준다는 것 같은데? 명예 결투지. 뭐 하는 건데? 아, 나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뭐 하는 건데? 아, 코인 모으는 거구나. 아니, 나 왜 데미지가 안 되는데? 아서는 뭐 하는 건데? 기사서 있어. 아, 몬스터 잡아서 코인 모으는 거지. 이게 끝인 것 같네요, 코인 잡은. 아, 추추 아일랜드 한번 가볼까요? 맵이 바뀌었다고 하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원래랑 똑같은데? 어, 여기에 바뀌었네. 아니, 여기도 바뀌었네? 맵이 바뀌었어요. 요거 이상하다. 뭐가 맵이 바뀌었냐면, 되게 얘기해줄게. 원래 여기가 초록색만 나오는 맵이고요. 아, 뭔지 아시죠? 그리고 여기는 원래 이렇게 두 개 나오는 맵인데, 오히려 퀘스트하기에는 더 안 좋아졌는데? 여기도 원래 이 노란색만 나오는데 여기 원래 두 마리 나오는데 여기도 원래 이랬거든. 아, 맵이 변했거든. 암석의 암토. 이건 비교할 거 없고 원래 이게 없었어. 여기에 새로 생겼어. 이게 없어. 이발판이 없었어. 이발판. 다음에 고래산을 봐달라는 거죠. 그대로인 것 같은데? 원래 이랬던 것 같아. 그 느낌상? 어, 여기 바뀌었다. 아. 야.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타는 건가 보다. 아, 내려가는 거 보다는 거. 아, 요거 맵 바뀌었다. 약간 캐릭터에 따라 다르겠는데. 바이퍼 여기서 사냥하기 좋겠다. 그냥 내려가면 다 죽겠네. 아, 근데 나 맵 개편 별로라고 생각한다. 옛날에 난 것 같은데? 어, 여기도 맵이 바뀌었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올라가.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해놔. 됐고요.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 아니, 뭔데 이것도 왜 한쪽은 내려가는 거야?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여기로 올라갔으면 한쪽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생각이 잘못된 건가? 그래서 둘 다 올라갔는데 잘 모르겠다. 이 둘 다 올라가는데. 자, 이걸로 이제 추추 아일랜드 바뀐 거를 한번 확인해 보았고. 마지막으로 리버스 시티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하나 더. 요게 바뀝니다. 자, 레일룬을 가면은 교환이 9개로 바뀝니다. 원래 10개거든요. 그리고 방어구의 가격이 16개에서 12개로 바뀝니다. 요 정도로 확인해주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치? 개수가 줄어들고 16개에서 12개로 되는 거. 마지막이죠. 10맵만 보면 되는 거지. 10맵 어떻게 가죠? 여기서 어떻게 가는 걸 것 같은데? 아, 텔레포트를 타면 되겠구나. 아, 그러네. 리버스 시티. 아니, 이거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데? 아, 여기 있구나. 가운데 있었네. 요걸로 해서 들어가면 되나보다. 그렇구만. 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반대로 싸우는 일이 생긴다. 야, 이건 좀 빡세겠다. 버스 이렇게 나오면. 아, 아니네. 모니터를 내가 반대로 돌리면 되네. 별로 안 어렵겠네. 생각해보니. 모니터 화면을 반대로 돌리면은 똑같은 보스 전하는 거야. 와 있는 사람이 많네. 아까도 그냥 누른다고. 맵을 한번 볼 수 있겠군요. 사람 개많아. 이거 길 못 들렀다. 이거 안 된다. 스틸 전쟁 시작됐다. 간다. 이거 됐다. 누가 먼저 20마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인가. 벌써 5개 넘어갔어. 이 대전쟁에서. 아, 이거 못 보겠다.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가지나? 다른데? 가지나? 굳이 잡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 예, 랩만 대충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맵이 좋다. 그지? 몬스터 마리스를 좀 보고 싶은데. 옆에는 안 들어가지. 텔포로도 안 되고. 뚫어야지 되려나. 마리수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마리수는 한 19마리 정도 되나. 요 정도? 신규 리버 대충 보여드렸고. 다음. 길드 리모델링 보여드렸고. 경험 79% 감소고요. 길라잡이 보여드렸고, 맵 개선된 거 보여드렸고, 테라버닝 나올 거고, 다음 코인샵 보여드렸고, 이거는 그거고, 결투장 보여드렸고, 크리스마스. 요 정도인 것 같네요. 보여드릴 만한 거는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